최근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자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대촌산단, 나주 혁신산단을 잇는 에너지밸리. 에너지밸리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한전과 올해 첫 투자 협약식을 맺은 기업들은 LG전자를 비롯해 모두 30곳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 분야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전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310곳. 투자 예상 금액은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중소 제조업체뿐 아니라 LG전자와 LS산전, GE 등의 대기업도 포함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기업 이전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종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공공기관과 지자체들도 지원과 협력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력 발전을 해야 될 본격화 1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혁신산단의 경우 분양률은 85%. 2년 전 입주율은 15%에 불과했지만 현재 35%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 이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열악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과 인근 산단의 교통 문제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